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스팀입니다. 아톰 RPG 데드시티 업데이트 트레일러. 소련제 폴아웃 아톰 RPG가 내일 데드시티 업데이트를 단행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지상과 지하에 수많은 새로운 지역이 추가됩니다. 애니메이션, 사운드, 초상화, 로딩 스크린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했습니다. 10여 명의 새로운 캐릭터도 추가됩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몬스터, 퀘스트, 무기 등이 추가됩니다. 클래식 폴아웃에 목마른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같습니다. 데드시티 업데이트는 무료 업데이트입니다. 모드 DB입니다. 모로윈드 리버스 5.0 업데이트. 모로윈드 리버스는 2002년에 출시한 엘더 스크롤 3 모로윈드의 완전 탈바꿈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로윈드 3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게임 플레이를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모드입니다. 이번 5.0 업데이트는 모드 역사상 가장 큰 업데이트입니다. 모드를 만드는데 지금껏 수천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이번 5.0 업데이트에만 수백 시간을 쏟아부었다고 모더가 밝혔습니다. 아직 모로윈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둘러보세요. 엔비디아입니다. 퀘이크 2 RTX 공식 발표 트레일러. 퀘이크 2 RTX가 6월 6일 출시합니다. 첫 번째 3개의 레벨은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퀘이크 2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캠페인은 물론 멀티플레이까지 가능합니다. 전 퀘이크2가 출시하던 당시 컴퓨터가 무척 후졌습니다. 최소 사양에도 못 미친 컴퓨터를 갖고 있었는데요. 퀘이크2가 너무 하고 싶어 화면을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적들이 군뱅이처럼 움직였지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 퀘이크2 RTX도 RTX 지원 그래픽카드가 없어 사양이 부족하군요. 위지247입니다. 루머. 이번 주에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새로운 트레일러와 출시일이 공개된다. 스페인 웹진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루머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위지247입니다. 토탈워 삼국지는 스팀의 올해 가장 성공한 출시작이다. 토탈워 삼국지는 이미 시리즈 최고의 출시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단순히 시리즈 중에서만 가장 잘 팔린 게 아니라 스팀 통틀어서도 2019년 가장 성공한 출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토탈워 삼국지는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19만 2천 명까지 찍었는데요. 이는 세키로의 12만 명보다 앞선 수치입니다. 또 출시 이후 토탈워 삼국지는 꾸준히 스팀 동접자 탑5 안에 들고 있는 중입니다. PC 게이머입니다. 토탈워 삼국지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히트했다. 제작사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의 프로덕트 오피서 롭 바르톨레무가 중국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 장난이 아닌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Gone Crazy for Us란 표현을 썼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토탈워 삼국지가 중국 배경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토탈워 시리즈는 그 전부터 중국에서 계속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4, 5년간 중국이 시장 몫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중국이 토탈워 삼국지의 가장 압도적인 메이저 시장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네요. 트위터입니다. 돈트리스가 500만 플레이어를 넘겼다. 프리투플레이 몬스터 헌터 게임 돈트리스가 500만 등록 유저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400만 유저를 넘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급속도로 유저가 는 겁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가 배틀그라운드라고 한다면 돈트리스는 포트나이트라는군요. 게임의 아트 스타일도 그렇고 프리투플레이인 것도 그렇고 포트나이트의 몬스터 헌터 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게임 데일리.bj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드게임과 콘솔 수입에 25% 관세를 부여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게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25% 관세를 부과할 새로운 상품에 게임패드, 콘솔, 테이블탑 게임도 포함됐습니다. 즉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품들에 25%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는 겁니다. 벌써 미국의 게임 산업은 AMD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에 부과된 10% 관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에이전시는
지금까지 게임 산업이 미국 경제의 무역 흑자에 기여해 왔는데 관세가 미국 경제와 산업 그리고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거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콘솔 세대가 바뀌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25% 관세가 생기면 미국에서의 콘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드게임 산업의 영세한 개발사들은 대부분 외국의 값싼 재료에 의지한다는데요. 25% 관세가 생기면 늘어난 제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번지입니다. 번지가 데스티니2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 곧 공개한다. 번지가 이번 주 번지 소식을 공식 블로그에 전했습니다. 주로 풍요의 시즌에 관한 내용인데요. 글 마지막에 풍요의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번지와 데스티니2의 새로운 시대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티비전과 결별한 이후 번지와 데스티니2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릴까요? 다시 PC게이머입니다. 포트나이트의 후광이 가렸지만 배틀그라운드는 2019년에도 여전히 번영 중이다. 브랜든 그린의 배틀로얄 게임은 아르마2의 모드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린의 또 다른 인기 창작물은 데이지 배틀로얄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한국 개발사 블루홀과 만나 배틀그라운드를 만들면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019년 1월 스팀 역대 최고 동접자 기록인 320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포트나이트가 나오면서 포트나이트가 뉴스를 지배하고 배틀그라운드는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여전히 배틀그라운드는 엄청나게 인기라네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은 2억 유저가 넘는데요. 이건 포트나이트와 맞먹거나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 숫자는 중국 플레이어 수는 뺀 수치입니다. 중국은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게임 포 피스란 제목의 유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PC 플레이어 숫자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팀 탑3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트위치에서도 꾸준히 배틀로얄 장르 중 인기순위 2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등은 물론 포트나이트입니다. 또 에이펙스 레전드와 콜 오브 듀티 블랙아웃이 잠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인기는 급속도로 시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배틀그라운드는 훨씬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전술적인 건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에이펙스나 포트나이트는 다른 게임으로 여긴다는군요. 스팀입니다. 배틀필드 1941을 완전히 베낀 스팀 게임 탱크 배틀그라운드라는 중국 개발사가 만든 작품이 스팀에 등록됐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다음 달 6월입니다. 문제는 이 게임이 배틀필드 1942의 모든 걸 베꼈다는 겁니다. 사실 베꼈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한데요. 뭐랄까 그냥 완전히 훔쳐왔습니다. 심지어 트레일러, 스크린샷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더 나아가 게임 설명도 그대로 베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설명에 배틀필드 1942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팀워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게임의 제목은 탱크 배틀그라운드인데 배틀필드 1942 설명을 그대로 복사 붙이게 하다 보니 이런 총국이 벌어진 겁니다. 트레일러도 그대로 가져와서 로고 부분만 잘라냈습니다. 게임을 통째로 가져와 제목만 바꿔 판류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입니다. 닐프가드 갑옷 공개. 넷플릭스 위쳐 시리즈 드라마 촬영 장면이 유출됐는데요. 이걸 통해 닐프가드 갑옷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좋아요는 120개인데 싫어요는 1200개입니다. 갑옷이 너무 후져 보여서입니다. 리셋 이어로입니다. 루머 유비소프트 패스 프리미엄. 유비스토어에 유비소프트 패스 프리미엄이란 글이 적혀있는 팝업이 떴었나 봅니다. 이걸 통해 유비소프트가 오리진 액세스 스타일의 정기 구독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 웹진이 루머로 보도 중입니다. 비헤이비어 인터랙티브입니다.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CEO는 어떻게 크런치를 박살내버렸나. 크런치는 초과노동, 과도노동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의 제작자이자 CEO인 레미 라신이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라신은 20년 전 이 업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밤을 샌 우수수한 개발자를 아침에 만났을 때인데요.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신은 결심했습니다. 과로로 직원의 건강과 삶을 희생하는 것 위해 우리 회사의 성공을 일궈내진 않겠다고요. 그때 라신은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다. 라신은 질문했습니다. 8시간만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두 배 더 시간을 보내는 사람만큼 생산적일 수 있을까?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크런치 타임을 없앨 수 있을까? 회사 보스로서 나는 모든 직원들의 건강한 삶에 책임이 있을까? 답은 모두 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루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년 걸렸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크런치는 희미한 옛 기억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언제나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사무실에서 자는 걸 금지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주말 근무를 독려하던 걸 멈췄습니다. 주위 관리자들은 이 비전을 공유하는 자로 두었습니다.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는 꼭대기에서 시작되지만 실행은 모든 층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스튜디오는 1분 1초를 아껴 일합니다. 8시간을 풀로 집중해 일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모든 직원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빡세게 일한 8시간의 결과로 6시에 사무실이 텅 비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퇴근하진 않습니다. 긴급 요청에 응답할 직원들은 남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스튜디오에서 초과 노동은 단 0.25%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8년에 회사는 100개의 업데이트를 단행했고 15개의 새 게임을 콜라보했으며 2천만 플레이어를 더 얻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크런치타임이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9시 이후에 회사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황당해한 클라이언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 크런치 정책을 펼친 이후로 회사는 그 어떤 계약과 클라이언트도 이룬 적이 없으며 데드라인을 넘긴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을 초과한 적도 없으며 더 중요하게는 회사의 성장이 멈춘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높은 삶의 질은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들에 둘러싸이고 싶다며 레미 라시는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모험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플라스티시티를 플레이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이디어 전체는 석유고갈이라는 그 미래 토대 위에 다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그런 공포가 되게 많았고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